개그맨 기자의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 개피오.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시사 개그에 정말 한 획을 걷고 리틀 김용곤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김일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1등 하는 거는 없어? 있죠. 사교육비 1등, 등록금 1등, 이혼 증가율 1등, 원인 불명 사망률 1등, 남녀 불평등. 잠깐 그만하자. 근데 원인 불명 사망률 1등은 뭐야?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테나시아 개피오 팬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줬는데, 네. 이 작은 눈으로. 많은 또 개그, 특히 또 시사 개그에 관심이 많은 개그맨 네. 김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개그 1인자 개피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사 개그 참 많이 했습니다. 민감한 내용 많이 했는데 이때마다 어떤 반응이었는지 어떠한 터치도 없었다. 두 번째, 위에서 외압을 받았다. 자, 하나, 둘, 셋. 두 번은 안 받았고 한 번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다? 네, 받았다. 있어요.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그 박근혜 순방 그거 맞죠? 그때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 문제가 또 터졌을 때 대통령께서는 캐나다 순방 중 윤창중 전 대변인이 사고를 쳤을 때도 대통령께서는 미국 순방 중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논란이 됐을 때도 대통령께서는 아시아 순방 중 이렇게 민감할 때마다 해외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민감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풍자 참 많이 했습니다. 네네. 특히 해외 순방 많이 갔다고 꼬집었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일희 씨를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거절한다, 충성한다. 자, 하나, 둘, 셋. 거절할 듯 하지만 충성한다. 결국은 권력 앞에서. 예. 그게 아니죠. 내가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걸로? 내가 옆에서 나라에서 이제 월급 받아가면서 그걸로 이제 안전, 생활이 안전이 오니까 설득한다? 설득하면서 좋습니다. 누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좋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좋습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네. 박근혜, 이명박. 저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갑니다. 전으로 가야죠, 이명박 전 대통령. 전 대통령으로. 네. 전 대통령으로 가는데. 네네. 이유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유 간단하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뭔가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집권하면 뭘 해야지. 나는 요런 강한, 뭔가 목적을 갖고 대통령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사적인 욕심. 요런 느낌이 이제 의욕이 많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전 요런 면에서는. 조금 더 본질이 나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역시 시사 개그맨입니다. 자, 누가 더 갑질 기업일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야, 요거는 저는 대한항공으로 갑니다. 대한항공. 왜냐? 조금이라도 더 큰 기업, 국가가 더 높은 기업이 갑질을 한 번을 하더라도 더 합니다. 세게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포지션이 높잖아요, 더. 아시아나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대한항공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한진에서 한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해요, 갑질을. 아직까지. 왜냐면 또 세네가 있어서. 대한항공이 더 세다? 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사 개그는 어떤 게 더 날카로웠나? 민상토론, LTE 뉴스. 요거 좀 고민이 되는데. 네, 유민상이 또 보고 있어요. 요거는? 네, LTE 뉴스로 갑니다. 뭐 이유라도 살짝 하나만 들어볼까요?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뭐가 중요하냐면, 시사 계기를 찰 수는 있는데,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아주 끝발 좋을 때, 직전 2년차 때. 알죠? 다들 다 부들부들 떨 때, 그때 우리는 했잖아요. 용기 있는 거고. 이게 팩트다. 근데 우리가 하고 나서 나중에, 조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빨 빠질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시사 개그 한다면서 덤비더라고요. 겁쟁이였다? 갑자기. 알겠습니다. 민상토론은 겁쟁이였다? 겁쟁이였다. 좋습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인사를 드리고 갔어요. 네. 장인이 홍준표 전 대표다. 결혼한다? 헤어진다? 결혼합니다. 결혼해요. 예? 결혼하고 왜? 결혼한다? 네, 결혼해요. 헤어진다? 자한당 입당한다? 자한당도 입당을 해서 제가 설득을 하죠.
아버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해서 네. 알잖아요. 아까 그 영화도 그런 게 많잖아요. 이긴 보자도 있고 바꾼다. 어, 무감도 이런 거 보잖아요. 거길 들어가서 조금 조금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부모님의 유언장. 내가 태극기 부대 회원이었다. 어. 내 아들도 가입해라 라는 유언장. 불태운다. 부모님 뜻을 따른다.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데.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엄매에게 불러봅니다. 저는, 아, 1년에 부모님 생일 때라던가, 이런 기일 때만, 네. 태극기 연합에 한번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 가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옷은 입었잖아요.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아, 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여러분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아, 말리겠다. 네. 뜻을 따른다? 네. 좋습니다. 김일희 씨 정말 하나 통과 없이 갔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계획 좀 얘기해주세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계획. 아, 앞으로 계획은? 네. 특별히 없는데, 일단 그, 유튜브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보면 아쉽겠지만,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유튜브에서 마음껏 네. 이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도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런 시대에 또 LG 유닛을 다시 부활해서 아. 근데 대통령한테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로 아니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난 정상적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예, 예.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네. 우리 김일희 씨의 또 다른 시사 개그를 정말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일희 씨였습니다. 예! 예!